이번 시간에는 링을 사용해서 그릇 만드는 방법을 좀 살펴보죠. 먼저 링을 부르죠. 링을 부릅니다. 자, 링을 부르면 다른 거 틀린 거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확대해 보면 모양을 움직일 때마다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은 요 끝에 점 잡기가 좀 어려운 편이라 이렇게 맨 끝은 이렇게 올려주는 게 좋죠. 그래서 올리고요. 올리고 뭐 이거를 이렇게 쭉 넓히고 이렇게 보세요.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죠? 이 단면 모양이에요. 단면 모양.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느리면 느릴수록 좀더 라운드가 지고요. 이 좁은 쪽으로 뾰족해진다는 현상이 있고요. 이렇게 최대한 느려서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 치수를 보면 20 3,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뭐 그릇으로 쓰려면 너무 작죠? 클릭하고 우리가 60 정도 탭 누르고 60 엔터 해서 일단 사이즈 조절합니다. 현재 바닥이 200 정도니까 우리가 이만큼 크게 하면 좀커 보이죠? 자, 높이를 한60 정도 이렇게 해보죠. 이거는 뭐 여기서 한70 정도까지 해볼까요? 70, 탭, 70 정도 이렇게 해서 해야죠. 자, 여기서 모양을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절하면 되죠. 커지니까 좀 이렇게 높아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모양을 조절해보겠다. 여기는 가능한 넓혀달라 했죠. 왜냐면 닿는 부분이 넓적한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넓혀달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현재 크기를 딱 대보면 72.85는 됩니다. 그럼 바닥을 붙여야 되니까 얘를 원통으로 부르죠. 72.85니까 우리가 요거를 70 정도 해볼까요? 70탭70. 그다음에 높이는 5mm 정도로 하죠. 자, 일단은 얘랑 얘를 이렇게 해서 얼라인 해줘. 정렬 통해서 쪽 가운데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모아 봅니다. 안에 안 보이니까 클릭하고 이 수를 대해서 얘를 투명으로 바꾸면 안에 보이죠? 그리고 직교비로 전환하면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죠? 크게 적당한 것 같죠?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알리면 안에 선택을 하고 다시 직교비 정면도로 연상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딱 맞겠네요. 그래서 얼마나 뛸 거냐는 좀더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면적 이런 거는 좀 면을 좁게 하면 나중에 출력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서 이건 다시 원상 복귀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형 잡은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클릭한 다음에 그룹으로 만듭니다. 자, 그룹 만들어서 하나가 됐죠? 그럼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 됐고요. 자, 기본 쉐이프에서 추출 모양 생성기. 추출 모양 생성기에서 보름이가 있죠? 보름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름이가 인터넷상에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보름이는 뭐, 요 패턴 요거 따라 패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패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되고요. 일단 선택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셀 스페이싱이다 얘기했죠? 왜냐면 제가 뺄 거기 때문에 이건 셀 스페이싱 이 정도 하면 좋겠다. 자, 이거는 일단은 100 정도로 이렇게 길어드릴게요. 돌릴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화면 잘 보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돌리는데 쉬프트 키 누르면 45도씩 다니까 그래도 딱 좋죠. 자, 얘도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정렬.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추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앞에서 볼까요? 정면도에 보고 컨트롤 키 누르고 밑으로 내릴게요. 자, 사이즈를 켜볼까요? 여기서 뭐 쉬프트 키 누르고 알트 누르면 여기서 크죠? 이렇게 정도 높이를 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구멍으로 바꿉니다. 자, 얘를 회전시킬 때요. 회전할 때 Alt 키 누르고 Shift 누르면 이렇게 90도를 쉽게 돌릴 수 있겠죠? 이렇게 돌리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 선택한 다음에
그룹 만들기 하면 음악 유형 만들면은 모형 만드는 게 제일 좀 무난하게 뭔가 한 것이 나오죠. 자, 뚜껑 만들어 볼까요? 뚜껑. 자, 뚜껑 다시 원래대로 기본 쉐이프로 들어가죠. 원통 부릅니다. 원통 불러서 클릭하고요. 얘가 72 정도, 탭 72 하고. 높이는 클릭해서 얘도 5mm 정도. 이거는 그냥 제가 해보는 거고요. 나중에 실제로 한번 재보시면 좋죠. 제 얘를 일단은 높일게요. 이렇게 쭉 올려봅니다. 자, 길이로 이렇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이유는 돌아가죠. 이제 뚜껑이 그냥 고정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고정 잘 되게 해서 이제 밑에 부분 만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정렬해서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맞겠죠? 그래서 앞에서 정면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떠긴 했지만 약간 얘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솔리드에서 투명해서 밑 안에가 잘 보이게 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얘를 잠깐 감출까요? 자, Alt 키 누르고 밑으로 내릴게요. 그 다음에 줄이는데요. Alt Shift 누르고 안으로 줄이는데, 혹시 모르니까 65 정도 해볼까요, 일단? 자, 이 상태로 해서 다시 보이게 하고, 이렇게 정면도, 이렇게. 많이 작죠? 이런 사이즈는 여러분 조정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 볼 거는, 자, 이 잠깐 감추고요. 여기 딱 붙이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작업 평면을, 바꾸고, 이를 선택한 다음에 D 누르면 딱 붙죠. 이 상태에서 높이만 5 정도. 그래서 작업품은 빈 공간을 누르면 없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그룹 만들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정면도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된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얘도 솔리드에서 투명 없애고요. 그 다음에 직규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나오죠. 출력할 때는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야죠. 자, 그래서 얘를 이동한 다음에, 자, XY 교정하면 되죠. 쭉 이동한 다음에 D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출력할 때는 돌려야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프로그램상에서 다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80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에 글씨를 입력한다 문의를 위해 그럼 취소하고요. 글씨 입력해볼까요? 문자 입력 입력하는데 뭐 입력하려면 작업품을 여기다 놓고 문자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뚜껑이라고. 영어네요. 뚜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옆에 다음에 정렬해서 이렇게 하고 작업품을 바닥에 내려놓으면 되죠. 이제 상태에서 얘를 컨트롤 키로 밑으로 좀 내립니다. 이렇게 얘를 구멍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룹하면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합니다.